오늘은 밥 먹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지요? 왜 먹습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죠? 그런데 병은 왜 생깁니까? 잘못 먹어서 생기는 거 맞나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것일까요? 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잘 먹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먹는 겁니다.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주 정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 사람 몸을 그분이 만들어 주셨고, 그분이 만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먹으라는 음식이 성경에 있으니까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가 먹을 거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 몸이 아프면 뭐 먹고 나왔노? 뭐 기운이 없는데 그 뼈다귀를 좀 구워 먹지. 뭐 웅담이 좋단다. 뭐가 곰쓸개가 좋단다. 뭐가 좋단다. 뭐가 좋단다. 뭐 사슴 피를 먹어야 좋단다. 뭐 기러기 고기를 먹어야 좋단다.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은 좋다는 거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거 다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하셨나,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오류에 빠져들지 않지요. 특히 지금 이 식생활이 얼마나 부절제한 식사로 지금 만들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지금 식생활이 잘못되어서 망가지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뭐 병뿐 아니라 이 정신적인 문제, 특히 오늘날 아이들이 초콜릿이나 과자 먹는 것, 이거 굉장히 치명적으로 정신병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고기, 설탕, 아이스크림, 우유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몸을 상합니다. 몸을 상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몸을 상하지만 정신을 망가뜨리죠. 성질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식하고 간식하는 것은 짜증스러운 성질을 만들어 나가고 개팍스러운 성질을 만들어 나가고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자꾸 과자 먹이고 간식 먹이고 위장에다 음식을 자꾸 채우면 아이들이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짜증을 많이 부리죠. 터집을 부리고. 그게 다 속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식이나 과식이나 아이들에게 자꾸 이런 걸 줘서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몸의 활력이 뇌세포를 형성하는 데 활력을 주는 것보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활력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 발달에 장애가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밥 많이 먹는 아이는 바보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 아시죠? 미운 자식은 밥을 주고 예쁜 자식, 귀한 자식은 매를 준다 그러죠. 진짜 아이들에게 음식을 자꾸 갖다 먹이면 물론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가 옵니다. 뭐 그걸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정신적, 특히 품성을 이루는 일에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방해를 가지고 와요. 사람도 많이 먹고 나면 귀찮아요. 모든 게 귀찮죠. 정신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많이 먹고 나면. 그리고 영이 막지를 않습니다. 영적 교통이 잘 안 되죠.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금식기도,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단순하게 먹고 금식을 하는 것.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정신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며칠씩 과일식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한 끼에 한두 가지만 먹어라. 정신을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을 최대한 편안하게 음식을 먹어주는 것. 그리고 아주 소식을 해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운동을 하고 정신을 쓰는 것만큼 육체 활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시간 수업하면 한 시간 나와서 활동하고 놀아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정신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책만 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햇빛을 보고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인체에 활동이 좋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번뜩번뜩 이 성광처럼 떠오르는 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선뜻선뜻 성광처럼 비추어오는 빛이 있어요. 지혜의 빛, 이 말씀의 진리의 빛들이 확확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가장 우리 몸 상태가 편안할 때, 위장과 우리 몸이 완전히 쉴 때에 우리 뇌의 활동이 가장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날에 그 나시린들 있죠.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침례 요한이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 이 나시린이죠. 이런 사람은 특별히 금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즙, 포도주 다 포도 음식을 금했어요. 삼손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히 포도 음식을 금하라 그랬어요. 근데 포도가 왜 포도를 금하라고 했을까요? 포도는 과식을 하게 되면 조금 많이 먹어서 위장 안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이게 발효되기 시작하면 바로 술입니다. 포도주가 되죠. 포도즙도 많이 마시면 술이 돼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성경의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즙입니다. 즙.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많이 먹었어요. 포도를 먹었던 포도즙을 먹었던. 술을 먹지 않았는데 왜 술 취했을까요? 많이 먹으면 발효되어서 술의 역할을 하지요. 음식도 위장 안에 들어가서 과식해서 음식이 부패하면 그 전부 술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도 술 먹었네 그런 핑계를 대고 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과식을 하는 것은 주정 음료를 먹는 죄와 똑같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죠. 엘렌 화이트 책에 보면. 제가 한번 인도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식사 얘기를 하면서 그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과식을 하면 술을 먹은 거하고 똑같은 피를 만들고 똑같은 죄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술 먹고 살았다 그러더라고. 우리 입으로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지만 우리가 음식을 지금 너무 많이 과식하고 폭식하고 아무거나 먹고 이게 다 술을 먹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 영이 이렇게 혼탁하고 똑같은 말씀을 봐도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과식하는 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옆에 목사님들이 그렇다. 우리가 이거 모르고 한 거다. 사실입니다. 여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술 안 먹었지요? 뭐 요즘은 뭐 기독교인들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 모양인데 사람 나름입니다. 성경에는 술을 금했습니다. 술 먹는 친구와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자꾸 유혹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술은 결국 우리 정신세계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망가뜨리죠. 물론 그 독소가 우리 몸에서 해독기관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간 환자들이 주로 술의 원인이 있다 하는 것도 또 스트레스나 술, 과식 이게 똑같이 몸에 독소를 만드니까요. 자, 우리가 채식이라고 함부로 먹으면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식사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려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참 도움이 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와서 이 식사를 간섭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베델에는 가면
음식 간섭을 해서 거기는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분도 있다 그런데 그 참 모르는 소리죠. 굉장히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게 간섭이 되고 잔소리가 되는 거죠. 아, 교육을 잘 받는 아이는 달갑게 고치지만 안 받아들이고 안 고치는 사람은 그게 잔소리,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말씀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안 고치고 싶은 아이들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지금 고쳐야 되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잔소리 참 많이 들어야 되는 이런 강의를 계속 듣고 있고 또 지도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물 마시고 운동하고 자고 깨고 불 켜고 이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잔소리 같은 간섭을 받으면서 우리 생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런 걸 잘 받아들이면 참 도움이 되고 이것을 집에 가셔서 이대로 지키면 도움되고요. 여러분 잘 아는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을 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되고 이것이 썩어서 독소가 되고 절대로 많이 먹는 건 좋은 거 아니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음식을 갖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는데 음식을 갖다 주는 게 항상 양이 많아요. 어떤 때 보면 절반이나 남아야 돼서 맨날 좀 조금만 달라고. 제가 음식을 먹어보면 갖다 주는 대로 아까워서 다 먹어야지 하고 먹어놓으면 점심때까지 소화 안 됩니다. 점심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점심을 먹어버리면 저녁 때까지 속이 불편합니다. 방귀가 나오죠. 또 저녁에 뭐 과일이라도 뭐 먹지요? 그럼 밤새 속에 가스가 생기죠. 한 끼를 과식했을 때 이어서 계속 간식과 과식이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버리는 것이 아깝지만 제가 먹을 만큼만 딱 먹고 그냥 남겨버리고 청소하죠. 그러고 나면 12시쯤이나 12시 반쯤 되면 이제 물 마셨겠죠. 물 마시고 나면 배가 고파요. 1시까지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들 만큼 배가 고프죠.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또 먹어요. 배고프다고 많이 먹으면 다음이 문제입니다. 또 가볍게 먹어주죠. 그럼 저녁 때 과일 한쪽이라도 먹을 시간이 돌아오면 또 배가 고프죠. 그럼 과일 한쪽 먹죠. 그런데 과일만 이렇게 먹고 자면 속이 편안하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아주 얼굴이 아주 만져보면 부기가 하나도 없는데 저녁에 뭐 혹시 뭐 손님이 있다든지 어떤 경우가 생겨서 밥을 조금이라도 먹었든지 이렇게 조금 과하게 배부르게 먹고 잠을 자고 나면 얼굴이 딱 부어요. 손도 붙죠. 이 부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붓는 줄 모릅니다. 그만 살찌는 줄 알죠. 계속 늦저녁 먹고 짜게 먹고 맵게 먹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살이 뚱뚱뚱뚱 찌고 얼굴이 붓고 목소리가 끌끌하고 이런데 이게 다 그만 살이 찌고 당연히 나이 드니까 그러는 줄 알죠. 근데 과식하는 사람들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요 이 말소리만 들어봐도 목소리만 들어봐도 표가 나요. 그 얼굴 색깔에도 표가 나고 벌써 얼굴을 만져보면 필요한 살 외에 이게 부종이 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부어나가면 사람들 자꾸 살찐다고 좋아하지만 그게 다 노폐물이 쌓여서 부종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녁을 가볍게 이렇게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 아주 몸에 이런 몸이 날렵하고 우듯한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지요. 그리고 얼굴을 씻어 보면 얼굴이 아주 살이 이렇게 많이 있는 느낌을 못 봤습니다. 딱 필요한 세수를 하게 되면 딱 알죠. 아 이게 좀 부었구나. 안 부었구나. 얼굴 씻어 보면 딱 알아요. 아마 이런 거 여러분이 다 겪어보는 경험일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이래 딱 먹어보면 지금 여러분 음식 잡수시죠?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조금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아침, 점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죠? 중간에 물만 먹죠? 그리고 저녁 되면 그만 과일 있으면 아무거나 한쪽 먹으면 돼. 사과도 요즘 부사 이런 거는 커요. 한 개 다 먹으면 많아요. 사과를 많이 먹으면 산이 생깁니다. 뭐 아침에는 사과 먹고 저녁에는 사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분입니다. 기분. 습관이고 기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침 점심 채소로 먹기 때문에 저녁에 과일을 먹어서 저녁에도 사과 먹잖아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과식을 하면 속이 불편합니다. 사과 과식하면 가스가 생기죠. 속이 부글부글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적당하게 먹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요즘 나오는 큰 부사를 한 개를 다 먹으면 그 조금 과식이 됩니다. 저 같은 양에는 과식이 돼요. 다 먹으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그냥 뭐 바나나가 있으면 한두 개, 과일 있으면 그 한쪽, 뭐 감이 있으면 또 하나나, 하나 반이나, 둘이나, 크기에 따라서. 그럼 끝이에요. 그냥 저녁 식사 끝이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먹은 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별거 안 먹었어요. 여러분 밥에서 그거 뭐 맷술 그거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뭐 채소 몇 이파리 뭐 뿌리 몇 개 썰어 놓고 견과류 몇 개 놓고 뭐 끝이거든요. 그 점심도 그렇게 정말 시원찮게 먹는 것 같죠. 그리고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과일 한쪽 먹으면 끝이에요. 이건 과일은 평상시에 뭐 간식으로는 한쪽 먹을 걸 한 끼 식사로 지금 먹고 있거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먹는 거 없잖아요. 제가 가만 식사하면서 앉아서 그래요. 정말 별거 먹지도 않고도 사네. 이렇게 먹고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 먹자판이 벌어질까? 그렇게 먹어야 되고 어디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영양을 쌓아가지고 썩어서 술이 되고 노폐물이 돼서 병이 걸리고 병원에 다녀도 치료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을 음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여기 와서 이런 나오는 음식 보면 이거 뭐 이거 영양이 이래갖고 보충이 되나? 이거 먹어도 괜찮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세상에는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말하는 고급 음식, 화합한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요즘은 돈이 없어, 뭐 양식이 없어 굶는 사람 없고 요즘은 그냥 인사치레가 밥 먹으러 가는 것이고 뷔페 식당에 가면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다 갖다 먹고 양을 채울 수 있고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독을 쌓아가는 거고 술을 안 마셔도 술을 만들어내는 음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혼탁하게 영을 혼탁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정신병이 들어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제 말이 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어때요? 현실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거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막 일을 해야 되나? 도대체 그렇게 아둥바둥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냐? 결국 이거 하루 세 번 먹고 그냥 입고 자고 살고 그 얼마만 가면 끝나는 인생을 왜 여기에 종이 돼서 끌려다녀야 될까? 요즘 제가 밥상을 받아 앉아서 참 많은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먹고 지금 제가 30년 이상을 그렇게 먹고 이렇게 멀쩡하게 아픈 데 하나도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 몸에는 별로 군살이 없습니다. 딱 필요한 거 먹고 썩어 나면 또 들어가면 또 나가니까 별로 뭐 비축해 놓는 게 별로 없어요. 뭐든지 피검사도 해보면 그냥 깨끗하고 그냥 뭐가 수치가 높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정상이에요. 30년 이상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전제를 그렇게 지금 먹고 살았는데 이게 한 문제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는 식사법을 제가 최대한 지킵니다. 어디 나가서 그걸 못 얻어먹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니고 외방선교지로 다니니까 식사 때문에 제일 문제가 와요. 우리 여기 딱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이제 먹고 살겠다. 그러고 제가 한숨 놓지요. 이제는 좀 얻어먹고 살겠네. 그 음식이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것 똑같은 음식이거든요. 집에 와서 며칠 있으면 몸이 회복돼요. 여독이 풀리고. 그동안에 못 먹어서 좀 휘청휘청하던 거, 또 몸에 나쁜 게 들어가서 조금 이게 불결하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을 제가 경험하면서 지금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참 예민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양학을 연구한 이런 학자들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영양식이라고 하는 거,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어떻게 섭취해야 된다는 거, 이런 기록들을 보면 또 그런 식단이나 이런 처방 어떤 병에 따라서 특히 신부전 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간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영양 분석을 해서 영양식이라고 좋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식단을 만들어주는 거 보면 사람들은 그 전문가가 만들어준 식단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식단을 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먹으면 이 환자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겠고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그런 걸 식단만 딱 보면 이 문제가 많다. 그런 걸 느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의사분이 신부전증이 걸려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의사인데 아버지를 여기 보냈어요. 아버지 의사, 아들 의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아버지 의사를 투석을 하기 위해서 진장이 나쁘니까 이제 투석 시술을 해야 된다. 투석을 곧 해야 된다. 그런 환자였고 근데 이제 신장만 나빠진 게 아니라 당뇨 합병증으로 여러 곳이 이제 나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의사는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의사예요. 건강 원리를 잘 아는 의사예요. 아버지 투석하지 마세요. 투석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왜 투석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이 음식은 먹으면 전부 포타슘이 올라가는 음식이고 신장 환자 신장 망가뜨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음식을 계속 이거는 못 먹는다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따라와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영양학이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먹어도 이게 안 낫고 투석 지경까지 왔다면 그거 그렇게 처방해주는 식단을 먹어서 안 나왔다면 점점 더 나빠져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좀 이 상식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그 부인도 신앙을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아들이 아주 철저하게 신앙과 식생활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불신자니까. 지금까지 해본 게 몸에 도움이 안 됐지 않나. 당뇨병도 고혈압도 여전히 약 먹어야 되고 이제는 투석까지 해야 되고 이뇨제를 지금까지 먹었고 약을 10가지 이상을 먹어도 점점 나빠지지 않나. 그래 이제는 그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따라 먹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냥 현대의학에 맹종하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 상식을 떨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답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한 두 달 계시는 동안에 투석을 안 해도 이뇨제를 안 써도 소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당뇨약을 끊고 혈압약을 끊어도 수치가 조절이 되고 몸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고
음식은 지금 여러분이 잡수신 음식을 똑같이 먹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신장 때문에 의사의 그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어떤 충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두 달 이렇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밥을 먹을 때마다 투정을 하고 불평을 가지고 참 더디 깨닫는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더디 깨닫는 분이구나. 고집이 너무 세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상당히 인정을 했습니다. 아, 진짜 되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달 하고 정말 좋아져서 집으로 가셨어요. 집으로 가셨는데 가서 한두 달은 잘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정신이 또 흐려지죠. 이거 뭐 또 이거 좀 먹어야지, 먹어야지. 평생 배운 지식이 또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가서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이제 듣고 보고 거기서 주는 상식 이런 거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단순한 음식을 무조건 이거나 하나님이 먹으라 했으니 먹어야 된다에 여러분들이 빨리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지요. 어쨌든 이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할 일은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 이제 그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먹을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때에 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에 그렇게 되죠. 창조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씨입니다. 씨.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씨를 먹는 것입니다. 씨.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가면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물에 움직이는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28절에 보면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 보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물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 창조해 놓은 이후에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다 생육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다 생육 번성하지요. 곤충 하나도 생육 번성하고 풀 한 포기도 생육 번성하고 사람도 생육 번성하고 그 생육 번성시키는 게 씨에 있습니다. 씨. 씨에 있죠. 씨종자 항상 남겨서 씨를 받아야 되지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농사 지어서 다 먹으면 번식시킬 수 없어요. 씨종자를 남겨서 뿌려야 번식을 하지요. 생육 번성하는데 씨가 필요하지요. 씨.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음식은 이러하니 씨 가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씨 맺는 채소하고 씨 가진 나무의 열매들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준다 했을 때 창세기 1장 11절에 내라 해서 만들어진 그걸 우리 사람에게 먹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29절에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 하와에게도 이제 땅을 경작해서 씨를 뿌려서 농사해서 먹으라 할 때에 씨 맺는 채소를 농사 지어서 먹으라고 했죠. 농사를 지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채소, 씨 맺는 채소. 이 씨 맺는 채소에는요, 물론 거기에는 잎도 있고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고 줄기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걸 가지고 이파리라고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요. 여기에 전체, 거기에 씨 맺는 채소는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뿌리도 있고 잎도 있어요. 이것이 다 약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을 식물로 주셨는데 또 범죄한 이후에도 그걸 농사지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원래 죄가 없던 시절에는 먹고 사는 살아갈 음식이었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치료하는 음식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 우리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를 했고 그 창조한 법칙대로 창조물을 먹고 창조하신 물질로 우리가 받아 먹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히 사는 양식입니다. 영원히 사는 양식인데 죄 지은 이후에도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왔지요? 그렇죠? 범죄한 이후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왔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 사이에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철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병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이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결핍되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야 할 생명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과일나무를 주시고 견과류나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씨를 뿌려서 다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채소를 거두어서 먹고 살도록 농사를 지어서 살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1절에서 있으라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여전히 사람들이 농사 짓고 수고해서 먹고 살도록 다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아담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대로 줬습니다. 그거 먹고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지구에 인간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쫓겨난 곳이 이 지구거든요. 지구 외에 우주에는 죄 없는 인간들이 많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의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창세 이후로 아담으로부터는 900년, 800년, 700년 이런 은혜의 기회를 줬지만 노아홍수 이후에는 이게 뚝뚝 떨어져서 오늘날 우리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100까지 살 수 있지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죄의 길로 가면 반드시 병들고 죽게 돼 있는데, 병들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치료하고 회복하면서 그 주신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다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식물들에는 치료제가 들어있어. 약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처리하면서 회복하면서 치료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은 최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부절제하고 부도덕하고 방종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자연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 약간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파괴된 음식들을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점점 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혜택을 입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때에 우리 몸이 다시 치료제 역할을 해서 회복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단순하게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는데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씨 가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이나 견과류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씨로부터 나와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씨를 보자고요. 씨. 씨를 땅 속에다 심으면 씨앗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나무가 있다 그랬죠?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씨앗 속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밤을 먹고 있는데 밤 속에는 밤나무가 있어요. 왜? 그 속에 씨가 있으니까요. 사과 속에는 사과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내는 게 씨다 이 말이에요. 씨.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심어보면 씨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신비에 속하고 이 신성에 속하는 그런 생명력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씨 속에 있는 신비한 이 생명력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 씨는 반드시 흙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흙이나 수분이나 이런 데서 자랍니다. 그죠? 물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씨를 땅에다가 심었을 때 이 씨에서 먼저 뿌리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얼마나 뿌리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 보리나 밀을 싹을 틔워보면요, 알갱이는 조금 있는데 거기 막 뿌리가 쫙 뻗어가지고 하얀 뿌리가 쩔이잖아요. 그만큼 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조그만 씨 알갱이 속에 있는 그 씨앗 생명에서 이런 걸 막 만들어내요. 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물에다가 물을 줘서 키우면 뿌리만 이렇게 나지만요, 이걸 땅에다 심어놓으면 땅에서부터 오는 영양소를 끌어들여가지고 햇빛 에너지를 받고 합성을 시켜서 이게 이제 잎이 자라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거라. 뭐 그래서 그 계자씨 비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작은 씨가 들어갔는데 큰 나무를 내서 많은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이고 그 그늘에는 사람들이 앉아 노는 큰 정자 나무가 된다 이 말이야. 조그마한 씨가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큰 나무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씨 가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과를 먹고 현미밥을 먹고 우리 저기 상추를 뜯어 먹는 보이는 물질이 입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 물질을 우리가 먹어서 이것이 우리 위장이나 소화기계 안에 들어갔을 때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일을 해서 큰 나무에 열매까지 맺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먹으라고 하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에서 나오는 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먹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저는 그게 때로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소가 여러분 풀 먹고 이렇게 크잖아요. 소를 한번 보세요. 소나 코끼리나 큰 이런 짐승들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전부 육식을 먹여갖고 육식 동물이 되게 해놨지만요. 이 변질이 돼서 실제로 소도 육식을 하면서 소가 병들어서 광우병에 걸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짐승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소가 사육장에 있다가 산에 가서 햇빛 보고 공기 마시고 풀을 먹으니까 그냥 병이 나버렸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치료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가 그냥 풀 뜯어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큰 짐승이. 그러니까 소가 옛날에는 이거 뭐 짐도 끌어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육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덩치가 크고 사람이 끌을 수 없는 힘을 이 물건을 소가 끌어주고 이렇게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소에게 그런 덩치와 그런 뼈다귀와 그런 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받은 거냐. 풀을 먹은 데서 왔단 말이에요. 풀. 그러니까 그 풀, 단순히 풀을 가지고 영양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것은 정말 하잘것 없는 소가 이거 먹고 이 살이 찌고 지방질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고 근육질을 만들고 골격을 만들고 힘을 내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영양 성분이 풀 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풀을 먹었을 때 풀을 먹었을 때에 이 풀이 우리 소의 소화기계 안에 이제 창자에 들어가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큰 나무를 내서 열매를 똑같은 씨를 맺어 주어서 더 많은 씨앗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씨 하나리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먹으라 했고 그 씨를 가지고 번식하는 풀을 짐승들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소가 그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가 그 뜯어먹는 풀만 먹은 게 아니라 풀을 나게 한 씨의 생명이 풀을 통해 들어왔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소화기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풀을 소가 먹었을 때 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고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단순하고 조금 먹는 이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창자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서 이 음식이 이 육체 덩어리만 만들어가는데 형성만 하는 게 아니고 정신 건강, 영적 건강, 영적인 활동, 정신 활동, 육체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야말로 영양학적으로 먹지 말고 신앙으로 먹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아시겠어요? 음식이야말로 신앙으로 먹어야 돼. 믿음으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고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여 나가실까요?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오늘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뭐까지 밝혀내느냐. 우리의 소화기계 안에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먹었을 때에 천 개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상승작용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에 없는 물질을 물질끼리 속에 들어와서 합성을 시켜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지금은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금 약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과학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작용과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풀만 먹었는데 그 큰 힘 덩치를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풀에서 받은 그 영양들이 소 창자 안에서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럴까요? 그러니 여러분 뭐 먹고 났노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말고 어디로 가서 물어봐라. 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수만 가지의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 이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만들어내서 우리 몸이 쓰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또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몸에 모든 이 우리 인체 건강을 이루는 게 호르몬 아닙니까? 이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의 기분도 뭐 우리의 인체도 이 다 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뭐 여러분 이 호르몬 작용 있잖아요. 이 호르몬도요. 의사들이 연구해 놓은 그 몇 가지 호르몬만 가지고 우리 몸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현대 의학이 다 규명할 수 없는 수만 가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지금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언제 우리 몸이 가장 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을 끄집어내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제가 어제 아래 얘기했죠. 그 우리 집사님, 마옥자 집사님이 그 통증 가운데 간절히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하늘과 교통하고 하늘과 연결을 해서 영적 교감이 교통이 일어나고 있을 때 통증을 못 느꼈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이런 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간질병 환자들도 기도하는 중에 없어지는 환자들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활동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적 활동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그 교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수만 가지 살아나는 호르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극적인 치료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죠. 어느 종교가 하는 건 틀렸고 어느 종교가 해야 맞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되는 얘기하면은 예,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얘기만 맨날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복음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증 얘기는 되도록 지금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또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그 책에도 얼마든지 지금 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됐는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얘기가 될 거니까 말이죠. 필요하겠죠? 아, 여기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짚어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 때에 모든 창조물에게 씨를 넣었을까요? 씨는 새 창조,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게 되는 것. 그 상태를 죄라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먹고 살아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음식을 먹고 순종하는 일을 하고 순종하는 말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이 주는 정신으로 말하고 일하고 먹고 사니까 죽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다시 살려주려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구속사업을 해야 되겠죠. 뭘로 하겠습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구원자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맞나요?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그 중풍병자도 걷고 문둥병도 낫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 예수님 지금 안 계시지요?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 창조 때에 천지를 창조해낸 동일한 말씀, 그게 지금 우리 성경 속에,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 들어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를 읽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요? 아멘. 예, 말씀을 받은 거지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말씀을 다시 받아 먹었습니까?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마음에서 또 역사합니까? 아멘. 씨앗이 땅에 들어가니까 흙 속에서 역사해서 뿌리가 나고 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몸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을까요? 아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생각이 바뀝니다. 사상이 바뀌지요. 가치관이 바뀌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지요. 저는 그 말씀에서 내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교육관이 바뀌고 제 신앙관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변하니까 내가 하는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제 인생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날 이런 일을 하고 사는 게 바로 제 삶이 바뀐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뭔지 아시겠죠? 아멘. 이런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씨를 줬다는 것은 이미 창조 속에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 속에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창조의 기념일이 되면서도 우리의 구속의 언약의 기념일이 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반드시 안식일을 주신 창조주를 믿어야 하고 그분이 주신 안식일에 그분께 경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